안녕하세요. 자, 저희 5장 특수지 사방공사 공부에 또 이번 시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좀안 다루는 정리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에서 그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것은 칠판에 정리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지금 산불 피해지 보건공사라고 나온 것이 있지요. 이 부분에서는 1번에 그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산불이라는 것은 어떤 가연물질이 있고 이것이 산소와 열을 만났을 때 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산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산불이라, 아니 동그라미 1번에 산불이란 하면서 쭉그 정의가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가연물질이 산소와 열과 화합해서 열에너지가 광에너지로 바뀌는 화학 변화 현상이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연료, 열, 공기를 연소의 3요소다 해서 연소의 3요소 정도는 좀 체크해 놓고 알아두실까요? 이거는 꼭이 사방공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산림보호학에서 산불을 다룰 때 나올 수 있는 연소의 3요소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줄쳐두고 요거는 좀 봐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네모 2번의 보건 대책이라든지 거기 다 넘어가셔서 다음 장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조림적 복구 대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불 피해지 보건공사에서 저희는 지금 이 조림적 복구 대책이라는 요 부분만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걸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같이 좀 보시고 보도록 할게요. 산불 피해는 여러분 침엽수림하고 화력수림하고 할때 우리 산림보호에서도 잠깐 다뤘었죠. 보통은 침엽수림이 피해가 더 심하다라고 했어요. 왜냐? 침엽수림 뭐가 있기 때문에 수지가 있다라는 거죠. 기름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활활타겠죠. 그래서 보통 산불 피해는 소나무림이 화력수림보다는 더 크게 피해를 가져온다. 그에 반해 자연보건력은 반대이다. 화력수림이 더 좋다. 왜냐? 화력수림은 여러분 뭘 한다? 맹아, 그렇죠? 맹아가 형성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맹아의 형성으로 인해서 더 자연보건력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력수님이 소나무보다 그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조림적으로 복구를 할 때에는 내화수종으로 다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는 상수리, 굴참, 고로쇠에서 우리가 내화수종에서 배웠던 좀 눈에 익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수리, 굴참 같은 경우는 이 산불 피해를 받고 나서의 어떤 보건 대책의 어떤 기준으로 주로 이제 상수리, 굴참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맹아의 보건력이 있기 때문에 상수리나 굴참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았느냐 아니면 잔존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수리, 굴참, 고로쇠 이런 것들의 내화수종으로 방화수림대를 조성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공사 설계, 그 밑에 이제 네모 3번의 공사 설계라는 것이 있죠. 산불 피해 도는 가장 가벼운 경,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심해서 심한 정도에 따라 경중심, 그 정도에 따라서 경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도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산불 피해 도가 경이라는 것은 피해목이 전체에 대해서 피해목이 30% 이하일 때, 30%일 때 우리는 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그냥 자연 보건에 맡긴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식생을 도입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보건에 맡기는 것이 그 피해도가 30% 이하일 경일 때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중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상수리와 굴참이 제가 아까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맹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서 산림보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와 굴참이 몇 개? 3,000번 이상이다. 3,000번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연보건에 맡길 수가 있다. 그렇죠? 산불 피해도가 중이더라도 상수리와 굴참이 3,000번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 자연보건할 수 있다. 그런 구루터기가 남았구나. 그러면 자연보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수리 굴참나무가 3,000번 이하이다. 그럴 때 생태시협 2다. 그 이제 교재에 보면 오른쪽에 생태시협 1은 어떤 거고 생태시협 2는 어떤 거지 나와 있습니다. 생태시협 2는 인공적으로 식생을 도입하고 유입해서 들어와야지 되는 시급하게 인공식생을 도입해서 빠르게 적용하여서 복원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태시협 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태시협 1 같은 경우는 보안식재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연의 보건력을 최대한 자연의 맹아를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보완식계도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생태시협 1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3,000번 이상의 그루터지를 가진 경우는 자연 보건도 가능하고 3,000번 이하일 때는 생태시협 2를 적용한다라는 거. 또한 상수리와 굴참 2번 이하는 어떻게 없어요. 그렇죠? 3,000번 이상인 것도 있지만 이하이고 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게다가 공사도가 30도 이상이다 그럴 때는 생태시협 2를 시행한다. 그래서 요 정도 자연 보건 되는 정도 요런 좀 알아둘까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수리와 굴참은 맹아 발생이 잘 되어 산림보건의 어떤 방법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폐탄 폐쇄구지에 여기를 잠시 하기 앞서서 그래서 저희 지금 산불 피해지 보건공사에서는 저희가 한 요 정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생태시협 방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원에 대한 내용, 투에 대한 내용, 특히는 투 같은 경우는 식생 유입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시급하게 빨리 식생을 도입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해서 그러한 곳의 어떤 시협에 대해서는 생태시협 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원은 그리고 보완 식재 지역이다 해서 거기 읽어보시면 최대한 맹아를 활용을 하긴 하나 그것도 모자르기 때문에 어쨌든 인위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보완적으로 식재를 해줘야 되는 곳이다라는 거,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사후 관리 이런 거 다 그냥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폐탄 폐석지의 보건공사다라는 거, 광물이라든지 석재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캐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중단된 곳, 그렇죠, 그런 곳, 그런 곳을 폐탄 폐석지라고 하죠. 이곳의 보건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거. 여기도 다 여러분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 잠깐 원인에서 폐탄 폐석지의 보건공사에서 원인 네모 1번의 원인 있죠. 거기는 저랑 한번 또 볼 게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폐탄 폐석지는 pH가 낮은 굉장히 강산성 토양입니다. 강산성 토양으로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유해한 특히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있죠. 중금속 함량이 높으며 낮은 보습력으로 인하여 식물의 물질 생산 능력이 매우 저조하다. 폐탄 폐석지의 어떤 그 토양에서의 상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정도 강산성에다 굉장히 유해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건 대책, 공사 설계, 시공 및 적용 쭉 넘어가셔서 다음 장에 보시면 네모 6번에 복구 설계서의 승인 기준이다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채광 채석 토사 채취지의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해서 교재에는 이제 쭉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시험에 그냥 간간이 한두 개 나왔던 거, 지금까지 했던 부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간간이 나왔던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부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실 듯해요.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이면 비탈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일 때는 너비 한 5m 정도의 소단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 소단 이렇게 하나 만든다. 여기 한 5m 정도의 소단을 만든다. 5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 소단의 제작으로 인해 생기는 비탈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탈면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75도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너무 가파르게 되지 말도록 소단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뜻이죠. 폐석 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cm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복토를 해야 된다. 왜냐면 중금속 같은 유해 어떤 그런 화학약품 그런 유해 그런 금속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 생육엔 굉장히 부적합해요. 그러다 보니 이상 꽤 깊이 복토를 해야 됩니다. 도로, 철도, 연변 가시 지역, 도로나 철도의 그 도로 철도의 가에 잘 보이는 지역, 가시 지역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으로서 2km 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어떻게 2m 이내 간격으로 차폐할 수 있는 식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요 정도 채광 채석 토사 채취지에서의 어떤 설계의 기준이랄까 이런 게 어떤 거 있는지 요 정도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간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나오기도 하죠. 거기 거기 뭐 그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또 큰 3번에 등산로 정비공사라는 것이 있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 원인이라든지 보건 대책, 공사 설계, 시공 및 적용, 사후 관리 이런 게 있고요. 네모 4번에 시공 및 적용이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을 저는 등산로 복구책이다라고 해서 조금 없는 부분도 같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모 4번의 시공 및 적용에서 등산로 복구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등산로는 먼저 지형을 복구하고 식생을 복원한다. 이것도 이제
등산로를 복원할 때 식생 복원 후 지형을 복원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형을 먼저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형이 먼저 복구돼야지 그 다음에 식생을 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생을 복원을 합니다. 통행량에 따라 등산로 폭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폭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몇 사람의 그룹이 서로 비켜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은 확보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폭이 있으면서 여러 다양한 폭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경사로에 따라 다양한 바닥 시설을 설치한다. 이용 규제를 위하여 다양한 경계 울타리 같은 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 경사진은 계단 등 걷기 쉬운 구조를 도입하고 보행의 방해물을 없게 하고 노면을 다듬어 걷기 쉽게 한다든지 이런 등산로 복구책이 있다 해서 트리키지에 줄친 거 이런 것들이 간간이 등산로 복구책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등산로 복구책은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4번 큰 4번 해안 사방 공사. 해안에서의 모래 날림을 막는 게 해안 사방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해안 사고 해안에는 모래 언덕이 바람으로 인해서 모래 언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래 언덕이 날림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모래가 비산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 그 사구 모래 언덕 그 뒤쪽에 있는 배후 습지라든지 또는 농경지라든지 또는 그 추락에 어떤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해안 사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해안에는 모래가 많다고 했어요. 모래가 많다 보니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림으로써 언덕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모래 언덕을 형성하죠. 그것을 바로 사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안 사구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안으로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안가의 모래들이 언덕을 형성하는 것이죠. 바람 날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모래 언덕 사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구의 형성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모래 언덕의 형성 과정입니다. 즉 모래 언덕은 제가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사구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치올린 모래 언덕이다라고 해서 바다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로 밀려오는 파도에 의하여 모래가 해안선에서 퇴적되었다가 그것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육지 쪽으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얕은 모래뚝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치올린 모래 언덕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 이쪽이 바다 쪽이다면 옆에서 보시면 이런 형식의 그렇죠? 치올린 모래 언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모래 언덕의 시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름이 설상사구라는 어떤 모래언덕 사구죠. 모래언덕을 형성을 해요. 설상, 혀설자에다 모양 상자를 써서 혀 모양의 사구를 형성한다. 이 치올린 모래언덕이 계속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렇죠. 계속 바람이 불면 이것이 점점점 내륙 쪽으로 그렇죠. 이쪽이 바다 쪽, 이쪽이 내륙 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때 어떠한 만약에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물 그 뒤편으로 모래가 점점점점 쌓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우에서 봤을 때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길게 혀 모양으로 모래가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혀 모양의 모래 언덕이다 해서 설상사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상사구를 형성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반월사구. 반월, 달월, 즉 반달 모양의 사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상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자, 이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수평의 양쪽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 모래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양쪽 방향으로 모래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조금 날개가 더 붙고 이쪽에 좀 날개가 더 붙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퍼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달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반월사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모래 언덕의 형성 과정, 치올린 모래 언덕, 설상사구, 반월사구의 순서 아셔야 되고요. 정의 내용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혀 모양이다. 얘는 반달 모양이다. 그리고 얘는 처음에 치올린 모래 언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 이거는 문제에 잘 나오죠.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고요. 그 해안사구의 형성에서 저는 이제 치올린 모래언덕 설상사구 반월사구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렇게 나오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 그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이다 해서 네모 2번이 있고요. 거기 이제 기본 원칙이 쭉 밑으로 읽어보시면 밑에 해안 사고 조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해안 사고 조림. 자, 해안 사고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 모래 언덕, 해안에 형성된 모래 언덕에 뭘 한대요? 해안 사고에 조림을 한대요. 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 형성된, 방금 형성된 이런 사고를 영원히 그대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하고 뒤로 모래날림을 방지함으로써 경지나 택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안사고에다 뭘 한다? 조림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안사고 조림 또는 사지라는 게 모래사자 써서 모래땅인 거죠. 사지에 식수를 하는 공법이다. 해서 사지 식수공법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사고림은 특히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사고림을 조성을 하느냐? 해안사고 조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방풍, 그렇죠? 특히 이제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렇죠? 방풍, 방조, 조수. 특히 이제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조수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방조, 그다음에 파랑을 막을 수 있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랑 등의 효과가 있는 그러한 방제림을 장제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림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림을 할때 해안에서의 대표적인 모래땅에서도 잘 자라는 그러면서 내염성도 강한 그러한 수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곰솔, 해송이다라는 거. 자, 지금은 예전에는 한자로 이제 해송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요새 시험에는 이제 곰솔로 많이 나오고 있죠. 순수한 한글로서 그렇기 때문에 곰솔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곰솔이라든지 또는 사시, 아카시 또는 보리수 또는 순백이나 팽나무 이런 것들은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특히 이제 곰솔을 해안 사구에 조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다라는 거. 특히 헥타르당 몇 번? 만번 정도이다라는 거. 그래서 해안 사구 조림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해안 사방 조림용 수종의 구비 조건은 무엇이냐? 교재에도 수종 선정이라서 수종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랑 좀 순서도 다를 수가 있고, 어휘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순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해안 사방 조림 수종에 대해서 해풍과 건조에 견디님이 강할 것. 그쵸? 바닷가는 항상 뭐라고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하다 보니 수목이 건조하기 쉽다. 그쵸? 게다가, 온도차가, 밤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온도차에 견딘다거나, 또는 뜨거운 해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수종이겠죠. 그래서 해풍과 건조에 견디님이 강할 건 모래땅에서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모래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어야겠다라는 거. 모래땅이면 아무래도 염분이 있으니까 염분에도 강하면서 그 사질이다 보니 물도 그냥 빠져서 건조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잘 견디는 수종이 되겠죠. 왕성한 낙엽, 낙지 등으로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이왕이면 낙엽이나 낙지를 하면 그 낙엽과 낙지로 인해서 땅을 좀더 비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양분과 수분에 대한 그러면서 요구도가 적을 것.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잘 견딜 것. 제가 말씀드렸죠. 바닷가는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것.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맹활력이 좋을 것. 이왕이면 맹활력까지 있으면 퍼지기 좋겠죠. 그렇죠? 울패하기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울패력이 좋고 방금 나왔네. 울패력이 좋고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이왕이면 더. 울패력이라는 것은 가지와 줄기와 잎이 빨리 울창해질 수 있는 힘. 그러한 것을 울패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환경이나 풍취의 보전 창출에 적합한 웬만하면 자생수종이나 향토수종, 자생수종, 향토수종 중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지닌 것을 조림을 한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해안 사방 조림용 수종의 구비 조건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해안 사방 공사에서 저희가 이번에 양가로 4번에 식재목 보호시설, 식재목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방풍시설 설치라는 게 나오죠. 방풍시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네모 2번에 퇴사 울타리 세우기다라는 거. 모래 퇴적을 위한 울타리예요. 퇴적하다 퇴, 모래사. 즉, 모래 퇴적을 위한 울타리, 모래를 퇴적시키기 위한 울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울타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그러면 퇴사 울타리 세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특수지 사방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퇴사 울타리 세우기, 그리고 정사 울타리 세우기. 이두 개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부분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퇴사 울타리 세우기, 퇴사울이라는 게 퇴가 여러분 퇴적하다의 퇴에다가 사가 모래사자예요. 즉, 모래를 퇴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울타리, 그것이 바로 퇴사 울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린다고 했잖아요, 해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러한 날리는 모래를 고정을 해서 언덕처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것을 퇴사 울타리. 이 울타리를 통해서 사구를 형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퇴사 울타리 세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는 이런 불안정한 모래를 고착하여 퇴적 및 안정화시키는,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퇴사라는 게 모래를 퇴적시키기 위한 울타리예요. 모래를 퇴적시켜서 그래서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래 날림을 방지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울타리를 퇴사 울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습니다. 두 개의 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뭐 나무 판자든 또는 섭, 섭이라는 것은 줄기, 많은 줄기와 가지와 잎들을 가진 그러한 나무 가지라고 했죠. 섭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이러한 억새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됨으로써 그이 퇴사 울타리 전후로 해서 모래가 고정이 되고 쌓이고 형성하게 되는 것, 사고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퇴사 울타리 세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높이는 1m가 적당하다. 그래서 이러한 퇴사 울타리 세우기의 특징 정의하시고, 그리고 1m가 적당하다는 것도 같이, 정사 울타리는 또 1m에서 1.2m로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바꾸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주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는 퇴사 울타리 관련해서 구정 바자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라는 게 이제 언덕구, 고요하, 정수리 정자에서 언덕의 정수리, 즉 언덕의 정수리를 고정하기 위한 바자흙이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퇴사공에 의해서 아까 제가 모래 언덕이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 언덕이 바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래 언덕도, 자, 이 퇴사 울타리에 의해서 모래 언덕이 만들어졌으면 이 모래 언덕 앞쪽에 또 앞쪽에 설치를 하는 것을 구정 바자흙이다라고 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 사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정 바자흙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정 바자흙이는 0.4에서 0.6m로 낮지요. 그렇죠? 단지 요곳의 보호를 위해서 이 퇴사울로 형성된 모래 언덕의 파괴 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낮다. 그래서 퇴사 울타리 세우기의 정의와 그것과 관련된 구정 바자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퇴사 울타리 세우기와 그다음에 이제 정사 울타리 세우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재는 이제 뒤쪽에 있네요. 그죠? 정사, 정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정자의 사, 모래사자, 즉 모래를 고요하게 고정하고 모래를 안정화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정사 울타리 세우기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래를 그대로 사구가 형성된, 퇴사울에 의해서 형성된 이 사구를 그대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뭘 하면 된다? 조림을 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도 파괴되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치면, 아, 그러면 고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구에,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사구에 조림실이라고 되었죠. 이것이, 그죠? 정사 울타리는 조림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모래 이동 방지, 강풍으로나 모래 날림 피해로부터 뭘 보호해요?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다. 그것을 정사울 세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퇴사울은 모래 날림을 방지하고 사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얘는 그러한 사구에 뭘 조림을 하고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울타리예요. 그런 사구에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울타리가 바로 뭐냐? 정사울 세우기다라는 거. 그래서 정사울 세우기 공법 또는 정사 울타리 세우기. 그러니까 얘는 사지에다 조림을 하는 공법이구나. 해서 사지 조림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사구의 후방 모래를 고정하여 방금 형성된, 특히 이제 바닷가에서 가장 앞쪽에 형성된 사구를 전사구라고 합니다. 전사구의 뒤쪽의 후방 모래를 고정하여 그 표면을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식재목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봐요. 제가 정수리 정, 아 고요하다의 정, 정 고요하다의 정자라죠. 고요한 어떠한 모래, 고요한 모래, 그러니까 날림을 방지하는 고요한 어떤 모래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언덕을 만들고 그대로 고정하기 위한 그러한 울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재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조림 또는 무슨 식재목, 뭐 묘목의 육성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퇴사울이 아니라 보다 여러분 정사 울타리 세우기다라는 거. 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휘 그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앞모래 언덕 축설 후, 그렇죠? 아까 퇴사울에서 앞모래 언덕 축설되었죠. 그 뒤로 풍속을 약화시켜 모래 이동 방지 및 식재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언덕 앞모래 언덕을 조성을 한뒤그 앞쪽에 그 울타리를 쳐서 뒤쪽에 어떤 후방 모래를 고정을 하는 거죠. 후방 모래를 고정하고 식재목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사 울타리 세우기다. 해서 보세요. 퇴사울은 1m 정도였어요.
1m 정도로 축소를 하면서 그 앞뒤로 모래가 그 앞뒤로 모래가 쌓이고 퇴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퇴사울이었는데 정사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높이가 개보다는 좀 높아요. 1에서 1.2m 정도이다라는 거에서 주풍 방향의 직각이다라는 건 바람이 이렇게 불때 어떻게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거죠. 주풍 방향의 직각으로 당연하죠. 뒤에 그 뒤쪽에 뭐죠? 식재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죠. 직각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알아주어야 될 수치들입니다. 울타리의 간격은 7에서 15m. 울타리의 간격은 7에서 15m마다 한 번씩, 그리고 20cm 정도를 모래 속에, 20cm 정도를 모래 속에 묻어야지, 그 울타리가 넘어가지 않겠죠. 고정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모양으로 구획을 한다. 그러니까 우에서 보았을 때이 울타리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구획을 하고, 구획 내부에는 헥타르당 약만 본의 곰솔 등을, 보통 이제 아까 저희가 해안에서의 조림은 헥타르당 만 본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곰솔도 헥타르당 만 본의 곰솔에 묘목을 식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해서 그 안쪽에 식재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정사 울타리.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정사 울타리를 이렇게 구획을 합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내가 구획하고 싶다 할 때에는 작은 구역으로 또 세분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낮은 울타리로, 더 낮은, 이거보다 더 낮은 울타리로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요런 것들에 맞춰 쳐서 크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모양을 구획을 해서 정사 울타리를 세우고, 또그 안에 작은 구역으로 소분할 때는 낮은 울타리를 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낮은 울타리의 유효 높이는 30에서 50cm, 통풍비는 1대1이라는 것. 통풍비가 1대1이라는 건 바람이 통하는 것이 1이라면 바람이 통하지 않는 것이 1이 되는 그런 1대1의 비율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더 저희가 정사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올 때는 요런 내용도 같이 나와요. 이런 내용도. 그래서 특히 이제 정사 울타리에서 저희가 주로 외워야 될 수치가 이런 거고, 얘는 조림공법이다 그라는 것과 함께 이런 거, 그리고 더 자세히 나오면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사 울타리. 자, 이제 사초신기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사초신기. 모래사, 풀초, 그쵸. 모래에서 잘 자라는 풀, 그러한 풀을 심는 것, 그쵸. 사구, 해안 사구의 모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사초류를 심어서 모래 날림을 방지하는 거죠. 모래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사초 심기. 그래서 당연히 사초도 염분에 잘 견뎌야 되고, 바람에 잘 견뎌야 되니까, 내염성, 내풍성, 그러면서 건조 또는 더위, 이런 것들을 모두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사초를 심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는 방법에는 줄심기, 망심기, 다발심기에서 이거 심는 방법의 종류도 별거 안 나오기도 하죠. 뭐 점심 이런 거 없다라는 거. 줄눈, 말 그대로 이 사초류를 줄로 주르륵 심어주는 게 줄심기. 망심기라는 건말 그대로 바둑판의 형식으로 망으로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부분의 망의 형상으로, 보통 이제 망은 2m 곱하기 2m에서 이게 2m, 2m의 간격이 되게 해서 망의 형상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심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망심기예요. 다발심기는 몇 개씩 한 다발을 만들어서 다발로 심어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가 있고, 교재에 이제 줄심기, 망심기, 다발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있으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퇴사울 세우기, 정사울 세우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해안 사방을 자 분류라면 사구를 조성, 즉 사구를 만들어주는 공법이 있고, 그러한 사구를 안정화시키고 고정하기 위한 조림을 하는 공법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사구 조성 공법이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퇴사울 세우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래덮기 파도막이라는 것도 사구 조성 공법이다라는 것은 그건 두고, 그러면 그 사지에다 조림을 하는 공법, 사지 조림 공법 또는 사구 조림 공법이라고 해도 돼요. 즉 아까 정사울 세우기는 퇴사울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모래 언덕에 어떻게 조림을 해주는 공법이다 했죠. 조림을 하고 그 앞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조림을 하고 울타리를 침으로써 어떤 그 식재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사울 세우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울 세우기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 사지 식수 공법 또는 사구 식수 공법 이런 말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지 조림 공법이다라는 거. 자, 그럼 모래덮기하고 파도막이가 뭐냐? 모래덮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래에다가 무엇으로 덮어주는 건데, 뭐냐면 종자를 파종을 하고, 이 사구, 퇴사울로 조성된 사구 있잖아요. 그 사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초류 등을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거적 같은 걸로 덮어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모래덮기다라고 하는 거죠. 덮어주는 거에 따라서 모래
소나무 섭, 소나무를 뿌리고, 소나무 종자를 뿌리고, 소나무 섭, 아니, 소나무 종자가 아니죠. 이건 소나무 섭으로 덮어주는 것이 있고, 또는 사초를 심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초를 심어서 이 모래 사구를 덮는다 해서 모래 덮기다라고 불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래 덮기다. 그다음에 파도막이라는 것은 사구가 파도에 의해서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구 앞에 파도를 막아준다 해서 이건 그대로 파도막이에요. 그러면 사구를 조성하고 유지해주는 공법이니까 모래 덮기, 파도막이도 다 뭐다? 사구 조성 공법이다 해서 이것도 같이 그래서 해안사구의 저희 시공 공법에 사구 조성 공법, 사지 조림 공법에서 요 나누실 줄 알아야 되고 퇴사울과 정사울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뭐 해안 침식 방지 산물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차 필기 공부가 모두 마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1차 필기 공부는 제가 지금 핵심 요약집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살림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암기가 가장 크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암기를 하려도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암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저희가 재밌게 외우던 더럽게 외우던 웃기게 외우던 이렇게 외우려면 어쨌든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지 또 외우기도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민사 교재를 보시고 또제 강의를 보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을 최대로 활용을 많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핵심 요약집 두껍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거 많이 외우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본인만의 암기 비법 있죠? 그걸로 많이 외우신 뒤 시험 때도 요한 것만 달달달 외우시면 적어도 80% 90%는 맞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필기는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2차 시험 즉 필답하고 작업형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실기에서 저희 필답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전자칠판이 아니고 그저 빔으로 그냥 일반 칠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실기에서는 필답형 같은 경우는 필답형이든 뭐 작업형이든 그 전자칠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이 아무래도 보기가 더 선명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좀더 공부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자칠판도 괜찮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전자칠판으로 이제 그림 같은 거, 뭐 사진 같은 거, 식생 같은 거 보기가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의 설명을 좀더좀 이해하기가 좋죠. 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2차에는 작업형 같은 경우 오프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이거든요. 일회성 오프라인 그 작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여기 주경야독에서. 그러니까 또 저와 같이 만나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나오셔서 같이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업형에서 같은 경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작업형 2차 실기도 작업형 전자칠판으로 제가 수업한 것만 봐도 정말 충분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수업을 해놨어요. 정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그 기계를 다뤄야 되는 부분에서 그죠, 여러분? 아무래도 한번 정도는 기계를 직접 접해보시고 그리고 해보시고 시험에 가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도 있고 기계 기구 다루는 것이라든지 또는 시험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하층 식생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집 뒤에 야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야산에서 거의 한 20개 정도씩은 매일 이렇게 아침에 채취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같이 하층 식생도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시험장마다의 특징이랄까 이런 것 또는 시험장을 갈때 어떤 팁이랄까 이런 것들도 그 오프라인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으니까 만나셔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업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필기 공부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